여기도 사진을 찍느라 지금 조금 난장판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달의 아트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샛별 파우더로 만들었던 아트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기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란! 여러분, 제가 지금 샛별 파우더 공구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샛별 파우더를 이용해서 아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새 디자인이 나와 있고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지금 만든 아트들은 샛별 파우더 1번, 3번, 5번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느낌의 색상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연두도 없는 것 같은데 연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연두나 그리고 꾸꾸미 큐젤 이것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두 디자인을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이제 화이트 시럽이랑 빈티지 카키를 그라데이션하고 이제 여기 살짝 보이죠? 여기다 파우더 바르고 자개 올리고 지금 키키젤에다가 제주 화산석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파우더는 들어간 건 아닌데 이제 빈티지 카키 컬러 위에 제주 화산석 바르고 이제 꾸꾸미젤 오로라 색상을 한 바퀴 둘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급하게 준비하느라 이마 띄었어요. 출근을 해보도록
뜯어볼 택배들이에요. 첫 번째 택배는 치유 백화점의 브론츄 글리터예요. 케어에서 핸드앤바디로션이 나왔는데 향은 체리주빌레 향이고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같이 보내주신 이 팜플렛도 있어요. 가볍고 이런 제형이에요. 체리 향이 엄청나요. 약간 근데 향수 향이다 이거. 오,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일단 저는 되게 유분기 많고 그 끈적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요거는 촉촉하고 유분기도 적당하고 약간 이런 촉감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여기 향 설명에 달콤 포근한 체리 머스크 향인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체리 향도 나면서 약간 이 머스크 향? 이것도 같이 나는 향입니다. 세 번째 택배는 캔디스톤이에요. 캔디스톤 자체 제작인 스왓 도너링 파츠예요. 요 파츠와 그리고 추석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거 그 팁 스탠드 그건 줄 알았는데 진짜 복숭아빵이에요. 정말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택배예요. 루버트네일 쇼핑백입니다. 마지막 택배는 요거트 네일에서 새로 출시한 컬러젤 80종 요거트 그로서리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하나씩 빼보면 와 엄청 무거워요. 이렇게 우와 이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통도 너무 이뻐요. 제가 요거트 시럽젤인 봄꽃 엔딩을 정말 잘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시럽젤을 추천한다면 봄꽃 엔딩을 그만큼 추천을 했었는데 이번엔 컬러젤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발색은 차차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는 조금 청색 계열이에요. 시원한 푸른색 계열의 컬러들이 있습니다. 요거트 네일 차트판이에요. 혹시라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요거 먼저 조립해놓을게요.
와, 지금 조립하면서 봤는데요. 여기 그 컬러마다 어떤 색깔인지 적혀있거든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무슨 색이다. 약간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거 진짜 센스가 엄청 나신 것 같아요. 요런 요거트 젤은 제가 차차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그리고 이렇게 팁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요 사모팁에다가 나중에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언박싱을 하다가 택배 하나가 더 왔거든요. 요거까지 뜯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방금 도착한 택배는 진비의 신 컬러인 프롤로그예요.
제가 요 요거트즈를 발색하려고 출근을 했고요. 그 전에 택배 하나가 와가지고 그거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택배는 메이크앤에서 왔어요. 이번엔 아일리 네일 원장님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뚜껑을 열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번 신제품은 수화 사이드 부분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요런 장식 파츠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붙여도 예쁘고 다른 파츠들과 레이어드해서 사용하기도 좋은 디자인이에요. 자, 이제 요거트들 발색을 해볼게요. 같이 보내주신 팁에다가 발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최대한 많이 바르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1번부터 천천히 발라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발라볼게요. 역시 1번은 화이트 색상이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막상 잡아보니까 여기 길이는 조금 짧은 편이고요. 브러쉬 쏠 때는 그래도 브러쉬 쏠 때는 조금 긴 편인 것 같아요. 발색은 이런 느낌. 오, 발색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역시 이것도 제일 답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시럽젤만 발라봤어서 컬러젤 느낌 되게 궁금했었는데 되게 부드러운 발색입니다. 아이보리 색깔 너무 이쁘다. 여기 판 밑에 적혀있는 거를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화이트부터 브라이트 누드 컬러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에서 20번까지는 라이트 핑크에서 로즈 브라운 컬러까지 이렇게 있대요. 이 밑에 컬러를 적어주신 게 진짜 센스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마저 20번까지 발라볼게요. 지금 요 정도 발색을 끝냈고요. 짜잔! 이렇게 발색을 다 끝냈고요. 차트판 번호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무광 팁도 같이 나열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발색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